안녕하세요. 미세스 워크리아나의 벌써 50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역불농원에 지금 농장이 텅 비어있죠. 이번 주는 조금 바빠요. 그래가지고 목금 토 이렇게 이제 강원도 시원한 곳에 있던 아이들이 다 이제 내려올 거예요. 이쪽으로. 거기서 이제 튼튼하게 자라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농장 정리도 하고 또 이제 강원도에 올라가서 또 데리고 내려오려면 좀 고생하실 거예요. 저희 대표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저쪽에 1번. 요 아이는 카틀레아 로바타 셀룰레아인데요. 로바타는 다송이. 지금 이거를 분갈이해가지고 엄청 튼튼해가지고 대형 카틀레아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워낙에 로바타도 큰 개체이긴 한데 요 애들이 또 꽃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많이 핀다는 거, 많이 펴서 너무 이쁜 그런 개체고 작년에 꽃이 다 이제 개화되어서 이렇게 다 순화되었던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로바타 셀룰레아. 네, 사진이 없는데 사진은 제가 창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덴마니아 루브라. 요 루브라 색감이 되게 이쁜데 지금 이제 사진을 얘네들 사진이 이제 일본에서 온게 있는데 지금 없어서 엄청 좀 밉게 나왔는데 저거보다 훨씬 이뻐요. 루브라는 루덴마리안 루브라는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색감이 더 이쁘게 나올 것이고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고 내년 이제 얘네들이 탄력 받아서 내년 빠르면 내년에 개화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로렌시아나가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로렌시아나 티프 플라메아. 얘네들은 립이 정말 예뻐요. 나팔처럼 앞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동그란 립을 가지고 있는 티프 플라메아 로렌시아입니다. 향도 정말 좋고 귀한 개체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묘 때부터 잎이나 이런 데가 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든 거 아닙니다. 붉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토시아닌. 이게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붉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아이들.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어디 갔지?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예약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한 개는. 나가기도 전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산타바바라. 저게 귀한 게 귀한 줄 모르고 작년에 엄청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 분양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그나마 간신히 남아서 요거는 이제 억불에 크게 키워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저거는 비매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와르세위치 알바. 와르세위치는 이제 좀 대형종이고 꽃도 좀 매력적으로 생긴 그런 개체인데요. 이건 알바예요. 알바 저도 아직 와르세위치 알바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아이고 요거는 이제 개화주 사이즈인데 내년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개화 사이즈입니다. 와르세위치 알바. 그리고 그 뒤에 와르세위치 셀룰레아.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알바에든 저런 느낌이 잘 안 나왔는데 그 꽃을 보시면 저렇게 립이랑 페탈 세팔에 저런 느낌이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른 개체들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와르세위치 셀룰레아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개체가 엄청 저렇게 개화주로 된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비싼 게 와르세위치. 어떤 거는 100만원, 2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엄청 통글통글 이쁘죠? 이거는 라비아타. 라비아타 이름이 길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라비아타 알바 니버하고 로소 비스포 가브리엘라라는 그 개체가 두 개
실생되는 개체인데요. 2년 전에, 요거는 22년에 브라질에서 수입된 개체고요. 너무 꽃이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라비아타인데 이제 페탈세포에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립의 그 색감이 정말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면서 아직 개화 사진은 아직 못 봤는데 2년 전에 수입해서 이제 요만큼 큰 거예요. 그래도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개체는 작은 거세 벌부, 큰 거는 여섯 벌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판매 개체고요. 아, 또 요게 7번. 이게 정말 굉장한 아이잖아요. 작년에 이 아이 펴가지고 꽃이 크고 엄청 튼튼하게 잘 자라는 그런 개체인데, 아, 이 아이는 트리안의 콩칼라. 트리안의 콩칼라인데요. 플라메아 토미아고의 이제 실생인데, 너무 이쁜. 하여튼 꽃이 굉장히, 뭐랄까. 웅장하다 그럴까? 커요. 꽃이 되게 크고 엄청 마음에 들었던 그런 개체입니다. 요거는 트리안의 콩칼라의 실생입니다. 콩칼라하고 플라메하고 실생이니까 저렇게 폈네요. 콩칼라와 플라메아의 실생. 그렇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미니 퍼플이 이제 토탈 한 10개 정도 수입이 된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이제 피는데 필 때마다 다 화형이 조금씩 다르게 피고 있습니다. 향 정말 좋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해가 갈수록 더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립이 예쁜 미니 퍼플. 그리고 9번은 새카 풍란이 지금 이제 좀 늦었는데 얘네들이 촉이 5촉, 6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기들까지 합하면 더 되는 것 같아요. 10촉, 애기들까지 합치면 10촉. 엄청 오래된 묵은둥이 새카 핑크색이 개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판매했던 건 보라색, 요거는 핑크색. 그리고 10번은 볼케이노가 이제 좀 작은 거하고 좀큰 거하고 두 가지가 또 이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11번 유아인은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이렇게 입을 맞춰보니까 강아지 귀 있잖아요. 강아지 귀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딱그 느낌이에요. 너무 보들보들하고 신기한데 이게 구근식물처럼 엄청 크게 크더라고요. 근데 꽃도 주황색으로 이쁘게 피는 단의 여왕? 그런 이름을 가진 개체인데 한번 키워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구근식물인데 엄청 구근이 크면서 꽃도 그렇고 이제 요게 요렇게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 군데서 많이 수입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개체는 촉수도 많고 엄청 좋은 품종입니다. 꽃들도 다 피었다가 진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특별 이벤트 코너 요거 이렇게 이제 고날고날 이벤트 꽃핀 아이들을 조금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분양하려고 요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골라서 원하시는 상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물건도 데리고 와야 되고 해서 오늘은 12가지까지 하고 또 저희 힐링 장소 앞에 작년에도 이맘때쯤 추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날이 온것 같아요. 저기 탈곡기 소리가 들리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 노란 황금 벌판을 보면서 요즘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잖아요. 너무 힐링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정리를 하고 강원도에서 내려.
들어와서 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도 풍성하게 좋은 상품들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시즌이 오잖아요.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불란 농원에 많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기 다 추수를 하기 전에 탈곡기 다 지나가시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